제가 2010년도에 명목고등학교 있을 때 이제 2월 15일인가 그때 교감 선생님 전화를 받은 거예요. 느닷없이. 송선생, 네. 생활지도부장 좀 해줘야 되겠어. 청천벽력 같은 소리.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인사 뭐 희망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냥 나이가 50대 쓰니까 그때 주는 거 아무거나 할게요. 나이가 판다고 그 한마디를 썼던 게 실수였던 거죠. 근데 제가 말을 했으니 책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 그날부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막 긴장을 해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됐다가 막 새벽 4시에도 잠이 깨고 새벽 3시 반에 잠이 깨고 우울하니까 그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에. 그래도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생활지도부장하면서. 아 진짜 별의별 꼴을 다 보네요. 바깥에서 보는 생활지도부와 안에서 보는 생활지도부가 너무 달라요. 바깥에서는 막 요란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진짜 애들이 뭔가 사고를 쳤으면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고 반성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선생님들만 더 열받고 지쳐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맘때예요. 7월 요맘때 교감 선생님 저 복무상 병가 하루 내주세요. 너무 우울해서 학교를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상봉역으로 가서 전철 타고 춘천까지 갔어요. 춘천에 의암댐이 있잖아요. 의암댐 후반을 하염없이 걸었어요.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뭘 소문을 대야 되나 알겠죠.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다, 생활지도가. 그래서, 거기서 또 뭐, 막걸리 한 잔, 하나면, 그 뭐, 탁, 뭐예요, 그거. 그거 먹으면서, 막 국수 먹으면서 생각한 게, 좋다. 이제부터 모든 걸 다 의심해보자. 여태까지 해오던 생활지도의 이 절차를 다 의심해보자.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 어떤 돌멩이도 뒤집어 unturned, 뒤집지 않고 놔두지 않는다. 모든 돌멩이를 다 뒤집어 보자.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여름에 제가 교내 봉사부터 다시 시작하자. 교내 봉사라는 게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 요거 꼭 좀 유념해 주세요. 교내에서 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 관리 책임이 고스란히 교사에게 와요. 근데 생활지도부 교사들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대체 24시간 운영되는 단톡방이 왜 있어야 되냐고. 네. 이걸 교내로 보지 말고 학교를 위한 봉사라고 보자. 그래서 집에 가서 해와도 돼. 근데 왜? 학교를 위한 봉사면 집에 가서 하나 어디서 하나 아무 상관없지.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내 봉사에 또 중요한 거 교내 봉사든 뭐든 사회 봉사든 애들이 혼나는 느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징계는 실패합니다. 애들이 봉사를 통해서 보람을 느껴야 돼요. 거기 제가 아이들이 하고 나서 내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뭔가 했네 그런 아이디어들 거기 정리해놨습니다. 두 번째 사회봉사 사회봉사도 이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봉사활동을 전일제로 막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바꾸셨을 것 같은데 전일제로 받아줄 기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바꿨어요. 측에서 학원이 왔다 그냥
급하면 하부인 주장이 그렇죠. 급하면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실행했어요. 방과후로 니네들 한 일과 후 화해공사 알아서 해갖고 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화해공사 제 시간에 안 해왔어? 그럼 이제 거기서 멈칫하게 되잖아요. 근데 교칙을 들여다보니까 교사 지시 불이행은 별도의 생활교육위원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를 해야 돼. 한 달 이내에 해오렴 이렇게 했는데 사회봉사를 해오지 않으면 제가 애들에게 별도의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겠다라고 교칙대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빡치지 않습니다. 교칙이에요, 교칙이. 그러면 사회봉사를 거부하면 그 다음에 뭘 줄 수 있어요? 출석, 그 특별교육 줄 수 있는 거죠. 그 특별교육 같은 경우는 또 아이디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애들이 출석정지를 시켜놓고 보니 아이고, 달코다른 녀석들은 이거를 노는 방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고민했어요. 뭐야? 방학이라고? 이런 괘씸한 것들이. 방학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방학 숫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명심보감, 뭐, 좋은 글들, 좋은 시,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에 이, 다 내려받으세요. 제가 저작권 프리로 다 드립니다. 네. 여기 가시면, 자기 또 학습 규정이 예, 그 제가 200쪽짜리 방학 과제를 출석 정지 기간 중 과제를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면서 또 화내지 않습니다. 이거 방학 출석 정지 기간 중에 과제를 안 해오면 또 뭐에 해당한다? 여섯 글자, 아니 일곱 글자, 예, 교사 지시 불이행입니다. 싸우지 않아요. 만약에 너가 이 과제를 충실하게 해오지 않으면 출석정지, 또 다른 출석정지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벌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9월부터 10월, 9월, 10월 두 달 계약하고 두 달 동안 제가 생활교육위원회 담당 부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학교가 이래서는 학교 꼴이 아니다. 알지 않냐, 이거지. 애들, 일반고의 분기 현상. 이래가지고 학교 꼴이 되냐? 내가 매주 선도위원회 열겠다. 옛날에 선도위원회라고 했습니다. 매주 생활교육위원회를 열 테니까, 하여간 애들 수업 방해하는 행위는 전부 다 신고해라. 그래서 실제로 매주 징계하고, 매주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 저렇게 과격한 근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선도 규정을 남용해서 문제가 아니라, 아껴서 문제. 삼마제에서 선도 규정. 안 그러신가요? 네. 그리고, 전학생 지도에 또 교장 선생님들께서 좀 관심 가져주실 게 뭐냐면, 최근에 전북 익산하고 또 어디더라? 두 군데에서 초등학생이 하나인 칼, 하나인 톱, 선생님한테 대들어요. 걔네 둘이 다 공통적인 뭐예요? 전학생입니다. 전학온 지 며칠 만에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에는 뭐 익산의 아이는 강제전학이라고 되는데 이번에 아이는 강제전학인지 아닌지 표현이 안 됐으나 느낌상 제가 볼 땐 강제전학이에요. 그 아이들 폭탄인데 그냥 교실에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전학생 지도 방안 꼭 한번 살펴주시고 생활지도부에서 꼭 상담교사가 꼭 전화 오면 화를 풀어준 다음에 집어넣어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이렇게 담임이 부담이 되는 아이들이 전학을 오면 정원에
곱하기 2를 해서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한 명이 몇 명 꼴로 그 반에 두 명이 전학온 꼴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자 하는 것이 중등에서는 별로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많이 관행화되었다. 그것도 좋은 진짜 것 같습니다.